아, 술 한잔 할 때 안주 뭘로 할지 쉽게 네, 할 수 진짜 있... 좋아요. 안녕하세요, 공주 아줌마입니다. 오늘은 제가 요리를 거의 안 하는데 진짜 따라하고 싶은 요리가 있어서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식용유를 두르고 골뱅이를 넣고 최대한 수분을 날려줍니다. 마늘 취향대로 넣고요. 그 다음에 고춧가루 넣고 파도 넣고 불닭 소스도 취향대로 넣어줍니다. 조금 매운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넣어도 좋겠고요. 삶아둔 면을 자 넣고 더 볶아줍니다. 매운 볶음라면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좋아하겠는데요. 양배추채를 깔고 볶은 매운 골뱅이 면을 올리고 쪽파와 깨도 뿌려줍니다. 여기에도 쪽파와 깨를 같이 뿌려줍니다. 깨도 솔솔솔솔솔솔 그랬어요. 이제 다른 팬에 모짜렐라 치즈와 체다 치즈를 넣고 녹여서 콘도 추가해 줍니다. 골뱅이 면 위에 밥만 살짝 얹어요. 채를 같이 곁들여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전자레인지에서 1분 30초 정도 데워줍니다. 라면 꼰대 레시피가 완성되었습니다. 맛있겠죠? 이러다 골뱅이 불닭 콘 치즈 도사되겠는걸요? 맥주나 위스키, 하이볼 안주로도 딱 좋아요. 골뱅이와 불닭 소스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간단한 재료도 쉽게 구할 수 있는 골뱅이 불닭 콘치즈입니다. 맛있겠죠? 치즈가 같이 있어서 이렇게 끊을 수 없는 맛인걸? 이 매콤함이 다음에 생각날 것 같아요.
골뱅이의 식감은 쫄깃하고 치즈는 고소하고 이 콘도 식감이 이거요 한꺼번에 먹어야 돼요. 이렇게 치즈 면 살이 골뱅이 콘이랑 같이 라면 꼰대 레시피 골뱅이 불닭 콘치즈 여러분도 취향대로 만들어 보세요.